저는 잡초라고 생각해요.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밟던지 많이 뜯기고 많이 내던져지고 기분 이상하네요. 진짜 이상해요. 뭔가 아 항상 마지막 촬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콘서트나 이렇게 보면 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이었나? 꿈이 먹고 와서 그냥 형들한테 잘하고 가끔씩 어 내가 아는 회택이가 맞나? 평소에 회택이는 되게 약간 훈수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매번 항상 똑같아. 항상 텐션이 똑같고 스케줄 할 때도 평소에 회견 같이 아니면 평소에 회견도 뮤비 찍을 때 멋있어서 아티스트 후이는 조금 다가가기 힘들면서 무대에서 멋진 그런 느낌이라면은 인간 ESF은 동네 동생 꼬마 같은 느낌?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뿜뿜, 믿음이 뿜뿜하지만 무대 아래에서 이제 그냥 헐랭한 어떤 색을 주든 간에 잘 융화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색을 가진 사람이랄까. 후이는 슈퍼맨, 퍼펙트맨, 최고의 아티스트다. 후이는 이상하다. 저 혼자 정의 의미예요, 정의 의미예요. 복잡해요. 후이 형 생각하면 단 한 단어나 한 가지 형용사로 표현하긴 어려워요. 저는 미어테이요. 미어테? 사소한 거에 잘 놀라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너무 시려워요. 개미? 허스키하고 되게 세 보이는데 겉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여리고 너무 천진난만하고 개구지고 돈도 많고 사랑도 많고 좀 완벽주의자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사에 좀 완벽하게 후이는 개미다, 개미. 이어택으로 살 때보다 신사공원을 그 리더로 살 때랑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건 15분만 빈둥거려 볼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 싶게 항상 스케줄 끝나고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큐비 찍을 때는 힘들어서 이렇게 자요. 이렇게 자는게 작업실에서 사는 작업실의 지방령이 되었죠. 후이는 항상 여기 작업실 5층에 항상 있어요. 발걸음에 걸음이가 왜 이렇게 뭔가 늘어지지? 약간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 보여요. 일을 할 때 새벽에 일을 많이 하는데 보통 아침까지 할 때도 있고 지금도 뭐 2주가량 3주가량 밤새고 있는데 제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사이드 한번 들어와봐. 네. 그리고 영영 발걸음에 잠깐만 Once again, once again, once again. 다시 하겠습니다. 호흡이 너무 많이 빠진다. 앨범에 쉬던 지금 활동을 하던 간에 다음 앨범은 뭘 해야 되지? 우리 무슨 컨셉을 해야 되지?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적인 준비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밴딩 하나, 느낌 하나, 호흡의 양, 정말 디테일한 보컬을 원하는 디렉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피곤한 스타일. 뭔가 본인을 계속 피곤하게 하는 그러면서 천재인데 노력형. 음악 작업할 때는 되게 열정적이고 많이 꼼꼼해요. 그래서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게 아티스트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지? 제가 그 뮤직비디오 찍고 오늘 와 오늘 어제 새벽에 끝나가지고 믹스본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트랜스포즈 된 거랑 뭉쳐가지고 네네. 약간 기계음처럼 들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메인이 딱 메인 있고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조금 쌓여있는 네. 느낌인데 음악을 안 했으면은 약간 게으르게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구불구불하고 빙빙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꿈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지기 싫어서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 것 같아요. 사실
데뷔 초에는 정말 꿈도 딱히 없었고 그냥 가수가 마냥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냥 마냥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통해 음악을 만들게 됐고 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노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회사 아니면 PC방이었어요. 정말 숙소에서보다 오래 있었는데 앞이 깜깜할 정도로 비가 오는 거예요. 진짜 그 비를 뚫으면서 막 뛰어가서 축구 게임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힘들지만 행복했던 엄청 행복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계속 뭔가를 준비하는구나. 계속 지금의 상황에 자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고 있지만은. 오, 죄송합니다. 오이. 아이고. 아이고 제 얘기를. 어떤 뭔가 막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는 없는데 그냥 음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아직은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많아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갑자기 10년 뒤에 내가 이 트렌드를 맞출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오래 하고 계신 분들이 좋아요. 멋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배우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냥 마냥 열심히 하면 또 어떤 좋은 목적지가 생겨서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가지고 회의가 있는데 그거를 채널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무릎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다 소화하다 보면 뭔가 저희 안무 연습하는 지장이 될 것,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을 가만 두게 하지 못해요. 그냥 쉬는 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저희 팬분들 유니버스가 너무너무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멤버들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많지만 그냥 욕심이죠. 욕심이 제가 많아서 욕심도 욕심인데 책임감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진짜 일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저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형한테 연락을 하면 그 일을 제쳐두고 저한테 한 번에 달려와주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제 옆에 있어주는 정말 든든한 형이거든요. 정말 회원 없으면 펜타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저희를 잘 챙겨주는 스타일입니다. 변함없이 정형이라서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팬분들한테도 가끔 그래서 제가 말할 때가 있는데 You never walk alone이라고 넌 절대 외롭게 걷지 않을 거라는 이게 뭔가 저희한테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 아유. 몰라서 그러는데 형! 아, I don't care you do not. 아, 앞에 부분은 없구나. 근데 이건 리버풀 마스크고요. 판이고요. 얘가 리버풀 팬이고요. 이 유니폼입니다. 제가 살아온 길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리버풀만큼 아니지만 그냥 뭔가 보면서 힘을 많이 얻는 스케줄 많고 그래 힘들 수 있는데 그 힘듦을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한테 형 늦어서 죄송해요 막 챙기는 모습이 그래서 리더를 하는 것 같고 리더를 한 이후로도 더더욱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는 것 같고 잘 챙겨주고 제가 많이 의지도 되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자극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야생화도 야생에서 그렇게 발빕을 찢기지만 꽃이 됐잖아요. 저도 지금 꽃이 된 것 같아요. 싸우고 버티고 이겨서 그래서 펜타곤 멤버들 만났고 또 유니버스를 만나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머릿속이 많이 복잡할 때 만든 음악인데 제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누군가 내 노래를 한 명쯤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난 충분히 만족한다. 그래 나는 전혀 자리에 다 A형 완벽주의한 성격에다 꽤나 나쁜형 그래서 나는 가끔 상처를 주지 따끔 어쩔 수 없나 봐 이번에 이제 우석이가 뒤따라서 쓸 거라서 정리를 좀 해놓고 가려고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여기 보시라가지고 기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자 이제 떨려요. 안 돼! 내 머리가 밤토리가 돼버렸어. 민수 여기 분무지. 아, 표정, 표정. 자리에 찬 표정.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영상이 예쁘네. 오, 약간 외국 축구선수 같다. 웃더라고요, 그냥. 생각보다 괜찮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야, 시원아. 네? 지금 너무 좋아. 와, 대박. 이진경 노래. 이게 뭐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별로 그렇게 막 갈 때가 돼서 그런가요? 별로 이렇게 막 썩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몸 건강히 잘 갔다 오고 다시 함께 열심히 우리 우이 형 4년 동안 진짜 동생들 케어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는데 몸 조심히 의무를 다 하고 갔다 오면 더 놀러가자. 감사합니다.